시작 지네요. 지네요. 사리고 2011 가을바람 이렇게 시원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가겠습니다. 첫 경기 시작하죠.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지네요. 지네요. 사리고 2011 자, 이곳은 결승전이 맞춰지는 서울 용산 전쟁기장과 특사의 경기장입니다. 아, 과연 2회 연속 결승전 채를 두 번이나 정경훈이 두 번째 우승 트로피까지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가을 2011년 9월 17일을 누가 여름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가을, 가을의 전설 터질 수 있을 것인지 첫 경기 베스트파이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베스트파이브에서의 포토 세테라는 경우에는 토스가 한 경기 이렇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경훈 선수가 패스파인더에서 경기력이 워낙에 좋았었고, 또 바로 지난 결승전에서 정경훈 선수가 송병구 선수를 화려한 벌쳐드랍 플레이로 완벽하게 압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허영무 선수도 패스파인더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패스파인더에서 허영무도 성적은 좋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초반 패스파인더 받아보죠. 허영무 쪽에 3점 가능하고요. 어떤 가든 1, 2, 3, 4, 4, 4, 4, 4, 4, 4, 아주 정명 선수에 있다가 좀 4승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첫 경기, 오, 이거 남산까지 다 보이고요. 진짜, 지네오 사릭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기념관이 세트가 됐습니다. 아, 비싼 세트장에서 지나가는 색다른 도전의 제작 지네오. 지네오 사릭을 던지에 결승적인 세트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정명호 선수의 지점입니다. 자, 패스파인더 송병구를 3대0으로 중우승 만들어버릴 때 현란한 드롭십이 나왔던 금액이기도 하고, 이에 맞서는 이제 허영무입니다. 드디어 폭라인 탈출해요, 이기면. 네. 아, 그러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 경기가 아니라 두 경기군요. 프로토스 테테라는 6대4, 6대4로 프로토스가 두 경기를 앞서고 있고, 정명호 선수가 2맵에서 무려 7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중 6승이 저그전이고, 예, 프로토스는 1승, 바로 송병구 선수를 꺾은 경기죠. 그리고 허영무 선수는 2맵에서 테란전 2승이 있어요. 네, 예, 전태양을 이겼고, 그리고 2억으로 이겼죠. 그렇죠. 예, 일단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패스파인더가 이제 공주로 가깝기 때문에 과연 드랍이라든가 뭐 다크 드랍이 됐든 이런 식의 셔틀을 활용한 초반 플레이의 전략적인 변수를 과연 허영무 선수가 둘 것이냐, 정면 선수 입장에서 그 점이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런 초중반만 어떻게 무난히 넘어와서 오히려 후반으로 갔을 때 분명히 테란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한국 선수가 8강에서 이영호 잡을 때 이영호는 그때 그냥 완전히 엎어져 버릴 거예요. 6시까지 먹고. 그러니까 200대 200싸움에서 그대로 꺾어버리는 정명으로 다른 스타일로 갈 거예요. 예, 예. 그런 형태로 테란이 200싸움으로 몰고 갔을 때, 그때는 그 허영무 선수가 워낙에 많은 멀티를 먹고 워낙에 많은 자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전력으로 뭐 제대로 승부를 해가지고 이영호도 꺾어내긴 했습니다만, 그 최우범 코치의 생각으로는, 예, 그때 이영호 선수가 마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예, 영무가 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거, 예. 오! 네, 이영호 선수를 상대했을 때처럼 허영무 선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후반이 좀 불리한 후반이 불리할 수 있는 맵의 전장이라고 하더라도 초반 빌드에서 격차를 벌려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정명훈 선수는 뭔가 허영무 선수가 초반에 변칙수를 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역용한 겁니다. 지금 오히려 빌드에 있어서 이런 식의 시작이라면 확실히 허영무 선수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서플라이, 첫 번째 서플라이 디퍼를 앞마당 입구 쪽에다 이렇게 짓고, 예,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어떤 건물로 봉쇄하면서 더블 커맨드로 가는 이런 형태도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만, 이 첫 경기에 허영무 선수가 일단 게이트에 성게이트를 한 다음에 원질러시 뛴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본진 입구를 막고 원팩 더블을 하겠다. 예, 원배럭 더블이 아니라, 예, 이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허영무는, 예, 바로 더블을 했고 그리고 게이트에를 늘려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작에 있어서는 허용무 선수가 자신이 짜온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정명훈 선수 역시 찌르는 플레이에 수비적으로 빌드를 잘 짜왔지만 정찰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블렛도 지금 늦게 파악하는 상황이거든요. 방향도 지금 8시를 가고 있거든요. 네이치로 가고 있거든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시간 다 쏟고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길바닥에 일단 첫 경기 행운의 여신은 허용무 선수 쪽에 손을 살짝 들어주고 갔습니다. 예, 이 정찰만 해도 8시 쪽으로 가서 야 선 넥서스 먼저 지금 바로 갔구나라는 걸 알았으면은 팩돌물이 아니라 예, 팩돌물을 늦춰가면서 그냥 더블을 갈 수도 있는 거였고요.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차로 오는 SCV마저 잡아내는 효과를 노리면서 자신의 더블렉을 최대한 안 보여준다. 그런데 정명 선수는 원팩 더블을 하긴 하는데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뭐 뭔가 터렛 짓고 이런 수까지 쓴다면 가장 최적화된 상황에 허용무 선수는 나오는 거죠. 예, 예, 빠르게 정찰이 됐다면은 팩토리를 늦추고 예, 그 전을 모아가지고 더블을 먼저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멀티를 안 먹고 투팩 해도 승부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찰이 워낙에 늦게 되다 보니까 예, 그냥 무난하게 원팩 더블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자,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초반에 했는데 허용무 잘 먹겠습니다. 앞불사 하는 거야 지금. 네. 정명훈은요. 자, 이렇게 되면 정명훈 선수가 고심에 빠지겠죠. 아무래도 상대의 빠른 멀티가 부담스러운데 자신은 내려가서 짓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본진에서 뭔가 이 커맨드를 지키는 모습. 지금 뭐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정명훈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용호식의 어떤 그 해법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커맨드를 보다 빨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200 후반전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팩토리를 빠르게 늘린다든가 그 두 가지 적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은 200에서 그 송경구 선수를 유린했을 때 극단적으로 활약을 했었던 그 드랍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를 위해서 테크트리를 빨리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럼요. 자, 그런데 뭐 인터뷰 때마다 나왔고 사전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정명훈의 벌처 공중전이 많이 쓰는 맵에서 나옵니다. 네. 자, 이거 아, 가을의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이 캐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캐리 보란 듯이 지금 사이버리틱 속 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저게 드래곤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명훈 선수가 택일 하는 가운데 선택을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초반 빌드가 내가 불리하지만 두 번째 확장 기지를 내가 보다 빨리 가져가는 형태로 트리플을 먼저 가는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더 먹혀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개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반짝이 좋은데요, 너 얼굴. 거기다가 엔지니어링 베일을 짓고 있고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금처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셔틀 플레이를 의식해서 이사의 터렛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찰을 아까 앞서서 질럿과 프로브로 세워놨던 이유도 그겁니다. 본진 정찰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더블랙 하긴 했는데 뭔가 그 이후에 한 박자 느린 다크드랍이랄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송병구한테는 이게 그렇죠. 통했죠. 이론에 통했죠. 그러면 레이스 먹고 하면 다 셔틀 완전히 불어가시켰는데 상대는 허용부예요. 지금 바로 캐리어가요. 어쨌거나 자원 많이 먹고 됐어. 일단 시작에 있어서 지금 출발이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정찰이죠. 네. 그냥 뭐 정찰로 쓰고 알아도 상관없다는. 그럼요. 거기서 다시 뽑겠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정명훈은 지금 수위에 돈을 쓰고 있어요. 손에는 안 될 정도잖아요 이거. 자, 말씀드렸죠. 커맨드 짓죠. 커맨드. 이게 오늘 바로 김태형 작두 탔어요. 김태형 작두 탔어 오늘. 이게 바로 허용무가 노림수인데 허용무 선수의 노림수대로 전명 선수가 따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태형의 집착이는 진짜 도스가 지금 캐리어가 안 나와서 그래요. 물론 저렇게 플레이를 하고 나서도 이제 커세어를 모아갖고 웹 플레이를 웹과 드래곤을 조합하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르게 더블 액서스를 가져간 다음에 애초에 빠른 타이밍에 그 스타게이트를 지금 클리핑폰 가고 뭐 이런 느낌으로 막았고는 캐리어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마인제 것까지 예술을 내고 못해 다 돼요. 네. 가을이 되면 드래곤도 머리가 좋아져요. 네. 맞아도 데미지도 안 먹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명훈 선수가 어떤 타이밍에 지금 허영무 선수 이번에도 마인을 장점적으로 질러 거의 되면서 질러도 마인을 가져놨어요. 가져놨어요. 벌처가 벌처 완전 무력 마인 하나 못 날리고 죽었어요. 벌처. 지금 정명훈 선수의 빌드를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에 타이밍을 놀이 플레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빌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빠르게 캐리어를 가는 이 빌드 선택이 있어서는 옵저버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찰이라는 면에서 프로토스가 굉장히 손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다면 커세어는 하나 뽑으면 되지.
앞서서 이제 드래그 상황으로 이제 공업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불리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조명 선수에게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 캐리어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다면은 현재 이 단계에서 단순히 더블렉 이외 캐리어가 나오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트리플렉을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벌처를 써야 돼요. 정명훈의 장점을 여기서 그래도 벌처를 없는 틈도 만들어서 트리플레 6시 쪽에 했던 그 프로브라도 사냥하면서 뭔가 빈틈을 예, 격차를 좁혀야 됩니다. 아니, 네. 예, 모인 캐리어가 제일 무섭죠. 모인 캐리어가 제일 무섭고 테란이 거의 한 80% 90% 이긴 경기도 예, 뭐 한 분의 반가량 모여있는 캐리어로 프로토스에 역전을 하는 일이 종종 나올 정도로 모인 캐리어가 무섭습니다만 빠르게 나오는 캐리어도 그만큼 무섭습니다. 입장에서는. 지금 예. 8분 30초 때 캐리어 두 개가 네. 직격고요. 넥서스가 세 개입니다. 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완전히. 네, 마린 전 네. 캐리어에 맞아주고 첫 번째 유지 마린이에요. 정면 선수 선행과 지금 골리앗 캐리어 숫자가 세 개 네 개. 만약에 여기서 계속 배수로 쌓이게 되면 정말 못 맞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터넷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활약해야 되는 건 벌처입니다. 벌처는 무조건 그렇죠. 나가야 돼요. 네, 그러나 예. 벌처를 막 찍자니 일단 당장 찍어놓은 벌처들은 여기저기 보내갖고 게릴라 활동을 좀 해야겠죠. 그러나 캐리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러면은 일단 당장은 골리앗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이는 대로 내리는 네. 거야. 내리다 보면 두 기가 네 기로 여섯 기로 여덟 기로 늘어난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가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정명 선수의 수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캐리어가 소수기 때문에 미사일 터렛만으로도 지금 잘 지켜내고 있고 어쨌든 자원 채취 회방을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분명히 네. 좋은 점이에요. 캐리어가 두 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벌처가 역할하는 게 없잖아요. 캐리어가 네, 늘면 네. 자원 타격 죽겠죠. 아, 이 골리앗이 물론 늘어나서 네, 그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분의 이상이 되면은 탱크와 함께 진격해 나올 수가 있고 센터를 잡게 되면은 이 맵은 워낙에 프로토스가 답답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더 중요한 건 예, 캐리어의 어떤 생산 예. 캐리어의 생산에 차질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벌처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 캐리어가 2 이상 더 쌓이게 된다면 캐리어 자체도 무섭긴 하지만 자원적으로 여력이 생기면 이제 지상미리까지 조합까지 갖춰줄 때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정명 선수가 글쎄요 모아서 한 방 준비하라 봅니다. 그래 더 끌 수 없다는 거죠. 캐리어가 늘면 그만 보라 말하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집중해서 한 방으로 네. 나오겠습니다. 벌처로서 뭔가 빈틈을 찾기보다는 지형을 활용해서 지금 타이밍이 줄였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통하면 좋은데 막혔을 경우에는 굉장히 네. 부담스럽죠. 지금 타이밍이 이 정도 덩어리 했자 아니면 지치겠다는 거겠죠. 그래도 정명훈 선수의 감각이 프로토스의 감각이 정말 좋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허영부 선수가 소수 캐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캐리어가 활동을 시작한 것 자체가 네. 네. 골리앗 네. 골리앗 와서 탱크를 모여야 돼요. 자, 여기서 캐리어의 기가 막힌 컨트롤 필요해요. 여기서 캐리어끼리 잃지도 않는 가운데 숫자를 야금야금 줄여줘야 지상인이 슈팅 될 수가 네.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탱크가 전진하는 프레티콘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골리앗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개 추가 골리앗 나옵니까? 그렇죠. 추가 골리앗 네. 빨리 와야죠. 지상인이 네. 지상 유니티 투입이 이제는 허영무 선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빠른 타이밍에 캐리어를 이렇게 보여준 이유 자체가 캐리어를 보여주게 되면은 미네랄 자원을 끊겠다라는 생각으로 벌처들이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벌처에 대한 수비를 잘해놓고 타이밍 선수 캐리어를 모으려는 허영무 선수의 생각이로구나 근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생각 상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면 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네. 어를 찌르기 위해서 조이러 나온 거예요. 지금 정명 선수의 그 판단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도 허영모 선수의 인내심도 지금 칭찬할 만한 게 어쨌든 자원 타격을 주는 선까지는 아직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번 몰아쳐가지고 그거 다 잃고 못 막으면 지기 때문에 심혈을 네, 네. 기울인 거죠. 이제는 물러설 거죠. 네, 한 번 더 전진하면 건물 맞습니다. 이거 네. 이러다 보면 근데 심장쪽으로 타격 와요. 탱크 좀 줄였기 때문에 이제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람 줄여서 네, 네. 근데 지난번에도 추방울이도 하고서 현재 수비를 캐리어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생각이 같은 거예요. 네. 두 선수가 모두 기세 싸움에서 지금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내 목전에 내 앞마당 목전에 지금 테란 조이기 부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드래곤들은 예, 그렇죠. 원군 끄들어 나가고 그렇죠. 원군 끄들어 네. 네. 상대편 본진 쪽으로 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진과 앞마당 캐리어로 네. 맞겠다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로 간의 배짱 네. 싸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야, 이렇게 되면 허영우 선수 빈집 들어가야죠. 빈집 가죠. 그렇죠. 빈집 갈 생각이에요 지금요. 아 지금 정명훈도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탱크 없어요. 이게 네. 정명훈도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네. 추가 골리앗 안 나오면 추가 골리앗으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문제는 맞아.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이병력을 정명호 선수 못 막는다면 캐리어가 조합대에 있는 상태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거 정명호 선수가 공격 가능성도 높아요. 일단 지금 공격이 정명호 쪽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은 스톱! 수비하기 바빠요. 일반적으로 테란 대 프로토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엘리전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예, 거의 일반적으로 무조건 테란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럼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준 다음에 어떻게든 부랴부랴 나중에 다 템플러 한두 개만 뽑아내거든요. 토스는 특히 골리아드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캐리어에게 골리아드 전진에 있는 골리아드 추가가 탱크도 놔주는 거예요. 그래도 언덕 쪽에 센터 깨비라 센터 1.4 언덕 센터 언덕 탱크가 중요하거든요. 언덕 탱크 센터를 깨우고 1.4 센터 와 정말 수준형으로 버텨냈어요. 코메드 시켜냈어요. 자 탱크 하나로 그러나 원군이 속속 그 프라토스의 조이기 힘들어 도착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탱크들 끊기고 나서는 네. 저 테란의 조이병력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김태경이 얼굴표도 야 이제 이 질럿이 만약에 바로 치고 보시면 정명훈의 탱크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다면은 누가 이득을 받냐라고 왔어요. 이거는 원구가 좋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공격이에요. 수비는 필요 없어요. 거의 이거는 캐리어도 많이 잃지 않았거든요. 거의 90% 허영모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길 굳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멀티가 또 공략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캐리어가 있고요. 그냥 갑니다. 기대싸움이기 때문에 캐리어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지금. 네, 여기 프로브라도 따라가면 마페도 반응합니다. 마페도 반응해요. 캐리어 숫자가 캐리어 극평당당 캐리어 7대입니다. 7대 그동안에 허영모가 캐리어로 이길 줄은 낫지 않았었거든요. 제대로 정말 가을의 전설에 어울릴 선수예요. 얼마만입니까 캐리어. 진짜 하늘이 높습니다. 하늘이 높으니까 캐리어가 높이 떠서 테란을 끔찍하고 있는 GG. 아 진짜 가을의 캐리어는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밝아서 높이 뜨고 시야가 좋아서 또 멀리 보내봅니다. 캐리어가 주적이에요. 허영무 선수의 어떤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기본기 그리고 정명호 선수의 전략적인 선택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허용되겠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허를 찔리자 기세상에도 밀릴 수 없다고 생각한 정명호 선수가